아니 수수비보험 가입하지 마. 실손보험에서 나오고 그 보험료는 비싸고 보장 금액은 3대 진단비에 비해서 매우 작은데 굳이 가입을 해야 되겠어? 수수비보험의 단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 구독자님, 감사드립니다. 자, 요즘에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출퇴근, 그리고 어딜 나가시더라도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괜히 감기, 또 요즘에 독감이 유행한데, 장학계나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몸 건강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 또한 저를 믿고 맡겨주신 많은 계약자분들 항상 해피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저 보험왕은요, 12월 중순을 지금 막바지 되면서 수수비 보험이 문의가 폭주하고 있어요. 수수비 보험이 왜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보험료 2, 3만원 내외로 보험료 저렴하면서 가성비 좋고, 또한 3대 진단금처럼 최초 1회만 지급이 되는 게 아니고요. 매 회당 같은 부위 같은 질병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자잘한 질병서부터 중대 질병까지 심장 스텐트 삽입술이나 아니면은 뭐 뇌혈관 질환 그리고 암수술 여러가지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수수비 보험이 요즘에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12월달 되면서 건강검진 받기 전에 수술비 보험 하나 알짜배기로 가입을 하신 다음에 나중에 대장용종이나 위용종 아니면 여성분들은 부인과 질병 쪽으로 유방이나 아니면 작은 군종 요런 쪽으로 수술했을 때 몇백만원 보험금 받을 수 있는 플랜도 있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한다는 겁니다. 자, 반대로요, 수수비 보험의 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수수비 보험 단점? 보험왕, 여태까지 수수비 보험이 그렇게 좋다고 극찬하면서 많이 가입도 권유시켜드리고 또 가입도 해드렸는데 왜 수수비 보험의 단점에 대해서 얘기하지? 라고 오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저 보험왕은 일단은 세일즈도 하고 좋은 점도 얘기하지만 단점도 얘기할 수 있고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계약자, 시청자분께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수수비 보험의 단점이라고 하면요, 말 그대로 수술을 안 해야 돼요. 네, 근데 요즘에는 아무래도 냉동치료, 아니면 레이저, 아니면 전기소작술, 아니면 비관여수술이죠. 굳이 육안으로 칼로 절제하는 게 아니고요. 카테터, 내시경, 신의료기술 이런 비관율도 수술의 정의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술의 단점이라고 보기는 보다는 장점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장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점이라고 하면 보험료가 약간 엔딩 수술비까지 넣으면 좀 비싸다? 근데 질병 수술비와 상해 수술비, 종수술비만 넣으면 2, 3만원대로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단점은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가입 금액이 적은 금액, 그러니까 뭐 수술했을 때 뭐 암이나 뇌혈관 아니면 심혈관처럼 몇 천만원 나오는 건 아니고요. 물론 중대질병 걸려서 수술하면 2천만원, 3천만원, 엔딩 수술비까지 가입을 하면 몇천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주위에 수술할 수 있는 여러가지, 특히 뭐 비중격 만곡증이나 대장이나 위용종 제거술, 아니면은 뭐 하지정 맨유, 오십경, 손목 터널 증후군, 흔한 질병에 대한 수술은 1종, 2종, 3종, 뭐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한도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가입 한도가 좀 적다는 부분들. 하지만 그거 외에도 웬만하면 우리가 수술이나 시술 시 모든 질병 상해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술비의 단점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실손보험이 있으니까 수술비 보험 필요 없지 않냐. 하지만요, 내년에는요, 실손보험료가 10% 이상 또 인상이 된다고 예고한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손보험이 계속 올라가면 예전에 10년 전에 100%, 90% 가입자가 3만원짜리 가입을 했는데 지금 10만원, 15만원 납입하는 사람 정말 많거든요. 그러면 15만원에서 또 10%면 15,000원이 인상되겠죠. 2033년까지는 10%씩 인상이 된다고 작년 신문 기사에서도 저희가 본 적이 있는데요. 실손보험이 계속 꾸준히 올라가면 지금 40대, 50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자 노후에 60대, 70대 때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보험료가 30만원, 40만원이면 감당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세대 실손보험, 착한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뭐 급여는 80%, 비급여는 70% 보장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빨리 전환을 해서 보험료를 많이 줄이시고요.
정액보상, 그리고 비갱신형인 수수비보험이나 간병인보험 혹은 재가급여 보험으로 가입을 한 다음에 20년나 90세 만기로 가입을 하셔서 나중에 통원 시에 25만원까지 보장이 되지만 요즘에 통원으로 수술도 많이 하거든요. 6시간 있어야 수술로 간주하기 때문에 통원으로 수술한다고 하면 수술비 보험으로 가입을 하셔가지고 몇백만원 받으신 다음에 병원비 비용으로 쓰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거 외에도 입원 시에도 아무래도 70%까지 보장이 되는 착한 실손보험, 본인 부담금이 30% 이상 발생이 되기 때문에 꼭꼭꼭 수술비 보험으로 가성비 좋은 거 가입한 다음에 본인 부담금 30%에 유용하게 쓰이시면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수술비 보험은 내년에도 내후년도에도 판매가 되겠지만 진단금은 점차 좋아지지만 수술비 보험은 점차 안 좋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골든타임 놓치지 마시고 가입하셔라,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오늘 보호망의 한주평은요, 수술비 보험의 단점은 글쎄 없는 것 같은데?